늦은 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학생과 야 인마 내가 인마 화난 게 아니라 너가 아니 어딘가로 급하게 향하는 남자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학생이 이들에게 잡히기 직전인 그때 남자의 차와 충돌하고 마는데요. 학생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결국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 23시 33분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의료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때 형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옵니다. 선생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작가 지망생 동주의 집.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그 상혜리 찾으셔서 받으셔야죠. 아니 상혜리가 낼 돈은 상혜리한테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찾는 게 맞죠. 집주인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든 뒤 그래야지. 네 가보겠습니다. 식사 챙기세요. 다녀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데요. 거기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던 그때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동주의 엄마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고 에이, 비켜봐. 에이, 빨리 이거 문 열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거 빨리 이거 문 열어. 와 진짜 내 부사주게 깨버리지 진짜. 문 열어. 수치가 실형 나올 수도 있어.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구해야 하지만 그 엄마 전세금에서 1500 빼주시고 그만큼 이 월세로 아이고 몰랐구나. 너희 엄마가 월세로 돌린 지 꽤 됐어. 이미 보증금까지 까먹은 엄마. 동주야 술 마시고 운전을 왜 해? 사람 죽일 일 있어? 전세 보증금 빼서 어디다 썼어? 정신 좀 차려!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온 그날 교통사고까지 나게 된 것이었죠. 사람이 어떻게 벽을 뚫고 튀어나와요? 진짜로 딱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말이 돼요 그게? 육동주 씨 오늘 천운이에요. 사망했던 피해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기적처럼. 그날 밤 동주는 학생의 가방을 보게 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과 원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고는 엄청난 작품성을 갖고 있었고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었죠. 이야, 천재네. 그 시각 누군가에게 납치된 한 남자. 그는 그대로 호수에 수장당하고 범인의 손에는 화상 흉터가. 다음날 동주의 집에 친구 용대가 찾아오고 이번에 무조건 당설이네. 몰입도가 끝내준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나 못 믿어? 가방 속 원고에 대한 극찬이 이어집니다. 역시 육동주 윤동주의 화신. 동주는 엄마의 합의금을 구해야 하는 상황. 어떻게든 합의는 해야 돼. 너 얼마 진짜 실형받을 수도 있어. 너 태광그룹 둘째 아들이랑 잘 안 되매? 차라리 막 장기를 팔겠다. 한 푼이 급한 동주는 결국 그를 찾아가고 처음이지 여기? 태광그룹 둘째 아들이자 대학 동기인 명석. 나 그것도 돈 좀 빌려줘라. 어렵사리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1500 언제 갚을 건데? 그 대학문학상 공모 있는 거 알지? 당선금 받으면 내... 동주의 자존심을 긁기 시작하고 차라리 로또를 산다고 해라. 아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해? 지킬지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알아? 당선 수준은 아니야. 홧김에 가방 속 원고를 내던지고 나오는데요. 읽어보고 얘기해. 당선 수준인지 아닌지. 한편 학생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 기적 같은 일이에요. 보호자하고는 연락이 됐어요? 피해자 신원 파악이 안 돼요. 피해자 소지품이라도 있으면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가방에 대해 말하려다 타이밍을 놓치고 학생을 보러 간 동주에게 걸려온 전화. 진짜 네가 쓴 거냐? 당연한 걸 왜 물어? 출판하자. 뭔 소리야? 내가 베스트셀러 만들어줄게. 차기작까지 포함해서 내일이라도 계약금 줄 수 있어. 나 두 번 제안 안 한다. 동주는 잠시 갈등에 빠지지만
결국 훔친 원고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동주. 그리고 그의 소설을 보고 있는 누군가, 화상 흉터를 가진 남자였죠. 얼마 뒤 피해자의 차가 발견되고. 그거 뭐예요? 피해자 입안에 들어있었어. 형사 현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한편 학생은 무사히 깨어나지만. 혹시 이름은 기억해요? 잘 모르겠어요.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 사고 후유증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생길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기억 돌아올 거예요. 자신을 위로하는 의사 수연의 손이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환영과 괴로운 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아하, 아, 지금이야. 성공한 작가가 된 동주에게 학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예예예. 예, 예. 동주가 급히 병원에 도착한 한편 학생이 한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죠. 할머니가 부탁을 하셨어요. 너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험상궂은 할머니의 아들이 등장하고 학생의 초능력이 발휘됩니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동주. 학생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곧 돌아가실 거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보호자인 선혜가 당황한 그때. 다 이해하신대요. 할머니의 유언을 전해주는데요. 죄책감 갖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살아. 엄마 요양원에서도 잘 지냈어. 자신을 돌봐준 딸에게 고마움과 전하지 못한 미안함을 전합니다. 착하고 착한 내 딸 선혜야. 문갑 두 번째 서랍을 빼면 바닥에 돈이 든 봉투가 있대요. 그걸로 선혜 씨 무릎 수술하고. 그리고 큰 오빠는 가족들 등쳐먹고 개조되긴 글렀으니까 연 끊고 살래요. 이야기를 모두 전한 뒤 돌아서던 그때 구경꾼 동주와 마주치게 됩니다. 병실로 돌아온 동주는 이 일에 대해서 묻지만. 방금 저기 할머니 얘기 그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세요? 아, 교통사고 낸 사람이 저거든요. 멋쩍은 자기소개가 끝나기 무섭게 학생은 대뜸 동주의 손을 잡고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하죠. 뭐 하는 거야? 그러나 동주에게서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뭐가? 왜 갑자기 반말하세요? 가해자가? 그런데 그때 학생의 말대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혼란에 빠진 동주와 그를 지켜보고 있는 학생. 가방 어디 있어요? 형이 갖고 있어요? 가방 이야기에 당황한 동주는 황급히 자리를 옮기고. 가방 안은 봤어요? 그럼 왜? 가방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 잘 생각해봐. 생각이 나질 않아요. 가방을 보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가방 지금 형네 집에 있어요? 그 시각 동주의 집에서는 흉터를 가진 남자가 침입해 문제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죠. 아이고, 어디가? 야, 그때 학생은 또다시 무언가를 느끼고 밖에서는 한 재소자가 병원에 실려오고 있는데 그를 보며 분노를 참아내는 의사 수연과 그녀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학생. 어? 왜 그러는데? 급기야 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왜? 동주가 급히 의사를 불러오지만 선생님. 학생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죠. 어디 갔어? 자신도 모르게 수연의 방으로 순간이동을 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수연의 가족 사진을 집어들자 고통과 괴로움의 감정이 느껴지고 학생을 찾고 있던 동주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너 뭐야? 너 정체가 뭐냐고? 알 수 없는 현상에 동주는 물론 학생 또한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걸 미리 알았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이비 종교 신자였냐? 일단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교통사고 이후에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이 초능력이 생겼다는 건데. 사고가 나던 날 번개를 맞아 초능력이 생겼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 분명히 룰이 있을 거야. 뭔가 이 절실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엄청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건데. 야, 한번 시도해봐. 뭘요? 저 사람의 절실한 거 고통을 읽어보는 거야. 야, 조절하는 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실험을 해봐야 되고.
야, 세상 무서워. 너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형은 믿어도 돼요? 내일 꼭 가방 갖다 주세요. 동주의 집에 침입한 남자의 이름은 카이. 원고에 의문의 메시지를 남겨둔 채 가방을 들고 사라졌는데요. 2년 전 살해당한 피해자 전두현입니다. 한편 현수는 2년 전 살해된 전두현 사건과 호수에서 살해당한 신경철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두 사건 모두 범인은 피해자들의 약점이 될 만한 물건을 현장에 남겼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나무 조각이 나왔고요. 그들에게 공통적인 증거가 발견되며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전두현이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됐어요. 이들은 고교 동창인데 태강그룹 이대 회장 이태만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나상우를 제외하고 신경철이 살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우연치고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네. 얼마 전 살해된 신경철과 나상우 교수는 지금 실종 상태 아닌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피해자가 3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 병원을 찾은 동주는 병실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고, 나 여기 갈비뼈 나갔어. 어떻게 보상할 거야? 어린 놈의 새끼가 이어지는 난동과 폭언에 초능력이 발동되려는 찰나 동주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아, 예,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힘도 하나도 없는데 누굴 폭행해요? 아저씨 무슨 뭐 공갈 협박단입니까? 야, 양마 새끼야, 어? 너 어디 한번 또 해봐, 어? 무슨 수작인지 한번 부려보라고. 예, 환자입니다. 이 사람 좀 이따리고 가세요. 당신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발현되고,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저 아저씨 뭐 별걸 다 하시네. 마이클 잭슨입니까? 맞죠. 헛소리 작작해. 그때 선혜가 나타나 사태를 수습하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우리 엄마 가시는 길 편하게 도와줘서. 뒤늦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마워요. 동주는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 뭐야? 파랗게 변하고 그 아저씨 막 뒤로 밀리고. 가방 가져왔어요? 가방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원고의 비밀은 끝내 밝히지 못하는데요. 구식 그 카세트 플레이어? 마이마이요? 그래, 그 마이마이. 넌 어떻게 그런 걸로 음악을 듣냐? 카세트 테이프는 알지만 어플로 듣지. 그게 뭔데요? 어플은 모르는 학생. 한편 경찰은 신경철 사건 수사를 위해 포르투나에 방문하고, 그날 신 감독이 유난히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혹시 이게 뭔지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절친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장 강혜경. 나무 조각 같은데? 뭔가 짐작 가는 것 없으시고요? 네. 절친한 친구 4명 중에 한 명은 실종, 한 명은 살해당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다기보단 불행한 일이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데요. 한편 태강그룹의 이태만 또한 신이 죽었다를 읽게 되고, 입 무겁고 솜씨 좋은 놈 하나 물색해봐. 그날 밤 또다시 불길한 느낌에 휩싸인 학생은 비틀거리며 겨우 수연의 방으로 향하고, 수연이 약물을 이용해 재소자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멈춰! 학생의 외침과 동시에 시간이 멈추고 현장으로 순간이동을 하죠. 그의 생명을 구한 학생은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치고 비명이 가득한 살인사건 현장을 마주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손을 맞잡은 그때 푸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아빠. 두 사람의 기억 속 수연의 남편과 딸이 보입니다. 저기 노상 방뇨를 하던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보잖아요. 아저씨가 급한가 보다. 놀아줘. 가자. 아빠. 이에 격분한 남자가 수연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했던 것이죠. 학생은 또다시 알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해 수연이 느끼는 감정을 재소자에게 옮깁니다. 깨어난 그는 두려움으로 몸부림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어와봤어요. 자리를 떠나는 두 사람. 그렇게 학생은 수연의 살인을 막았는데요. 느낄 수 있었어. 내 기억과 고통이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 옮겨가고 있다는 거 사실이었구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보인다고 했던 말. 제가 괴물이 됐나 봐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괴물은 아니야. 혼란스러운 학생을 위로해줍니다. 꼭 정답이 아니듯이 나한테 너는 구세주야. 한편 동주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육동주 씨. 네, 누구세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문장이 좀 장황하게 길긴 하지만. 전화를 건 남자는 앞선 살인 사건의 범인이자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니야. 소설의 진짜 주인 카이였죠. 소설을 도둑질한 게 사실입니까? 원고를 훔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단 말이 있는데요. 동주가 글을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학생에 의해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데 얼마 뒤 독자들 사이에선 신죽 신드롬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신죽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동주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데요. 아, 예. 처음 듣는 얘기라가지고. 이번 작품을 집필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주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제 상황이 좀 절박했습니다. 좋은 소설을 쓰고 싶은 이 열망은 절실한데 빈 모니터에 커서만 깜빡이는 아침을 맞게 되면 그야말로 멘붕이죠. 이번 작품은 정신력의 승리인가요? 아니요. 가난과 육체의 고단함은 정신을 무력화시킵니다. 월세 낼 돈도 없는 사람한테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말은 잔인한 헛소리예요. 이제 더는 못 버티겠구나. 이렇게 인생이 무너져가는구나 싶은 순간에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를 맞듯 영감이 떠올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세상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국가수 감시 결과 나왔습니다. 뭐래? 한편 전두현과 신경철에게서 발견된 두 개의 나무 조각이 같은 재질임이 밝혀지고 이태원 회장은? 서면 답변만 하겠답니다. 박현수입니다. 수연은 현수에게 학생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알리고 현수는 누군가로부터 동주의 소설책을 받게 됩니다. 저 혹시 경찰 쪽에서 그 환자 가족 찾는 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학생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향한 현수. 아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니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기억도 그렇고요. 가족을 찾았습니까? 확인해봤는데 실종신고 접수된 게 없어요. 그런 학생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사고 지점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건 어때요? 현수막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었는데 현재 가족을 찾고 있다 그런 식으로요. 예,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연락처는 담당 경찰서나 제 연락처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나 동주는 도움을 극구 사양하고 지금 제가 그 임시 보호자거든요. 그 와중에 학생은 보호자라는 말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책 잘 읽겠습니다. 현수의 감사 인사에 영문을 모르는 동주. 고맙습니다. 책을 보낸 건 동주가 아니라는 말이죠. 퇴원해도 된대요. 진짜? 보호자가 없는 학생은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형네 집으로 가려고요. 뭔 소리야? 형이 가해자니까 책임져요. 그렇게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학생과 함께 지내기로 한 동주. 이 동주라는 이름도 왠지 친근해. 윤동주 때문이야. 둘은 교통사고가 났던 장소에 들렸는데요. 아니 뭐 떠오르는 거라도 있어? 골목이 있었는데. 그러나 학생이 기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의 공사 현장. 분명히 골목이 있었어요. 집들도 많았고. 다른 날 기억인지도 모르지. 비도 오고 천둥번개가 쳤어요. 형이 그랬잖아요. 게다가 이곳은 사고 시점에서 한참 전부터 공사 중이었는데요. 여기 공사 언제부터 한 거예요? 최소 한 1년 넘었어. 그리고 형이 이 동네에서 태어났거든. 동주는 어릴 적 자신이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옆 동네로 이사 갔어. 그날도 엄마 만나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났던 거고. 돌아오지 않는 기억에 답답한 학생.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병원 밥 질렸을 거 아니야. 그때 길가에 홀로 서 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되고 왜 그러는데? 어? 무언가를 느낀 학생은 아이를 따라가는데요.
뒤따르던 동준은 막다른 골목에서 학생을 찾아내고. 왜? 또 뭔데? 어? 뭐야 이거? 벽에 그려진 그림에 손을 얹자 다시 초능력이 발동하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학생. 학생이 순간이동한 곳은 웬 허름한 집. 아이가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데요. 엄마야, 일어나.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 동주가 헤매고 있던 그때 형, 학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 어디야? 도와주세요. 그 시각 아이 엄마가 집에 도착하고 학생이 통제 불가능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너 죽을래? 그리고 그때 죽어. 여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때마침 동주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요. 학생은 아이를 구출해 무사히 동주와 만나고 아이 대신 여자를 방에 가둔 채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어. 형이 살린 거예요. 올라가 볼게요. 그래. 저 잠깐만요. 그 아이 등에 흉터가 있어요. 흉터요? 오래된 흉터로 보여요. 동주는 학생이 어릴 적 학대를 당했음을 알게 되고 동주가 훔친 소설의 주인 카이 또한 학생과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죠. 뭐? 얼마 뒤 현수가 동주를 찾아오고 이 책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예요? 보낸 적 없는데요? 소설을 보낸 이유를 따져 묻는 한편 우연히 마주친 여자에게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은 학생. 그녀에게 자신을 아냐고 물어보지만 절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요. 닮았다는 사람 제가 아닌가요? 학생일 리가 없으니까. 왜요? 그 사람은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소설 속 살인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수는 소설을 어떻게 쓴 것인지 캐묻고 이 소설 속 이야기 전부 육동주 씨가 쓴 거 맞아요? 아니 창작이 아니면요. 사건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아주 세밀한 현장 상황, 범행 수법까지 유사해요. 정신 나간 그 사이코패스가 뭐 소설을 모방해서 뭐 살인을 저지르고 있나 보죠 그럼. 그건 불가능해요. 소설이 출판되기 전에 이미 사건이 시작됐으니까요. 소설 속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출판 전에 소설 내용을 아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죠. 동주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소설 출판 전에 원고를 미리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원래 그 혼자 작업. 현수의 질문에 문득 떠오른 카이의 경고.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27년 전에 수도권 인근 호숫가에서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작가님 소설 속 배경하고 같은 해죠. 동주는 과거 사건을 조사하다 소설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데요. 지옥은 텅 비어있고 악마들은 다 여기 있다. 티의 발길질이 빨라질수록 그의 손과 발이 한껏 움츠러든다. 네 명의 고등학생이 한 노숙자를 폭행하고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JS의 개성은 높아지고 K의 카메라는 가열차게 돈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그 다리가 맥없이 훅 벌어져 허연 배를 드러낸다. 검은길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긴 획을 그으며 따라간다. 그만해. 소설의 화자인 소년이 그들을 막아서지만 뭐 하나 뭔지 하나 제대로 흔들지도 못하고 그대로 어둠의 바닥에 처박힌다. 홀로 그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악마의 수레바퀴가 내달린다. 아침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 노숙자는 결국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그저 따분했던 자신들의 10대를 마무리하기 위한 밤의 유이다. 호수에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천복, 지옥은 여전히 텅 비어있고 악마들은 다 여기 있다. 동주는 원고 사이에 껴있던 사진 한 장을 떠올리고 문
문제의 소평 호수로 찾아가는데요. 그곳이 사진과 같은 장소임을 깨닫게 된 동주는 미친 새끼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이 소설 어떻게 쓰신 거예요? 소설 속 살인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 동주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지만 우리 이제 슬슬 10세 찍을 때 된 것 같아서 중간 정산 살짝 해봤다. 다음 작품 계약금까지 같이 넣었으니까 확인해봐. 눈앞에 떨어진 엄청난 돈과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결국 진실을 묻어두기로 하는데요. 아이, 늦어서 미안. 안녕하세요. 학생을 데리러 온 동주가 형사를 마주치고 작가님 여기 계실지도 모른다고 해서 들렀습니다. 그 학대아동 엄마가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해요. 이상한 주장이라뇨? 그 악마가 자기를 목 졸라 죽이라 했다나 뭐라나. 네? 그 여자가 말하길 뭐 악마가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목을 막 졸랐대요. 학생을 악마로 묘사한 증언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는데요. 언제 왔어요? 방금. 동주는 학생에게 그날 일에 대해 묻고 잠깐만, 그 아이 엄마 설마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 그냥 뭐 겁만 주려고 했던 거지? 말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고. 너무나 단호한 대답에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편 병만은 27년 전 소평호수 사건을 담당했던 옛 선배이자 국회의원 변종희를 찾아가고 이병만이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셨어요? 현수 또한 소평호수 사건의 담당 형사가 병만과 변종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전두현이라고 기억하시죠? 27년 전에 소평호수 사건 때 목격자였던. 갑자기 나타났던 목격자 전두현에 대해 묻고 그 친구 살해됐다면서. 형님이 그 전두현을 데리고 왔잖아요, 목격자라고. 그렇지, 왜? 우리가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던 목격자를 형님이 갑자기 어디서 찾으셨나 궁금해서요. 전두현 사건을 수사하는데 27년 전 사건은 왜 들먹여? 변종희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죠. 아닙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동주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거 신 감독 유작인데 우리 소설 초반하고 설정이 똑같아. 죽은 신경철 감독의 시나리오와 너무나 흡사한 내용으로 영화사에서 표절 의혹을 제시한 것이죠. 이거 소평호수 노숙자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쓴 거래. 복수 설정만 없지 우리 소설 초반하고 거의 똑같다고. 뭐 살인 사건에 뭐 저작권이 있냐? 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만 해도 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너희 원고 처음 쓴 날짜 컴퓨터에 남아있지? 혹시라도 분쟁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동주는 괜히 더 오바에 펄쩍 뛰며 반발하고 표절이니 뭐니 그런 개소리를 내가 증명해야 될 이유도 없고. 도자김이 들통날까봐 절판 선언까지 하는데요. 차라리 그냥 절판을 하는 게 나. 절판해! 절판! 아! 그 시각 병만은 사건 조사를 위해 포르투나 4인의 모교를 찾아가고 한 학생의 사진을 보고 크게 놀랐는데요. 27년 전 저기요, 형사님이세요? 어, 무슨 일인데? 소평호수 사건 관련 제보를 하러 경찰서를 찾아왔던 학생 이한을 잠깐만. 신참이었던 병만은 선배 변종일에게 학생을 인계했는데요. 학교 연락망 같은 거 있죠? 이 학생 연락처를 좀 알고 싶은데. 그리고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 실종됐어요. 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동주는 잠겨있던 서랍을 발견하는데 어? 나 분명히 잠궜는데? 포르투나의 강혜경 또한 동주의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이태만이 등장하고 내가 말한 것만 찾아. 비디오 테이프는 찾아서 뭐하게? 어차피 공소시효도 다 지난 일인데. 말 조심해. 솔직히 말해봐. 전두현 네가 죽였지? 누가 죽였는지는 알지? 때마침 등장하는 변종일과 최종남. 어서오세요, 의원님. 한편 현수는 병만에게 소평호수 사건에 대해 따져묻고 이 사건의 핵심 목격자가 2년 전 살해된 전두현이고 담당자는 바로 선배님과 변종일 의원이었어요.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27년 전에 검거한 범인 진범이 맞긴 한 거예요? 야이. 과거 목격자 전두현의 진술에 따라 체포된 다른 노숙자 노명남. 잠도 못 자고 꼴이 이게 뭐야? 당시 강압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병만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처대가 심장병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어서 신년이 온통 아이한테 가 있었거든. 변 선배가 돈까지 챙겨주면서 아이 옆에 있어주라고 하길래 그 사이에 자백받고 검찰에 송치하고 일사천리로 수사는 종결됐어. 찾아왔었다는 학생이요. 이하늘이라는 그 학생 지금 살아있어요? 어떻게 안 거야? 왜 죽었다고 생각한 거냐고?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27년 전 사건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의 동기, 출발점이에요. 조사를 돕던 용대는 모교에 찾아가보라 조언하고 교장 선생님? 아, 만나서 직접 여쭤봐. 그 길로 바로 학교로 향한 동주. 교장실에 놓인 사진 속에서 단번에 누군가를 알아보는데 1995년 아버지. 그래, 그 말이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이 머리 모양까지 비슷한데.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온갖 추론을 해보지만 뭐 저걸 입고 간다고? 신발도 똑같잖아. 그 시각 동주의 가족 사진을 본 학생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학생은 동주의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뒷문으로 나가. 보육원으로 가면 절대 안 돼. 벗어가. 벗어. 드디어 학생의 이름이 밝혀지고 강산이요? 어? 이강산.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아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사라져요? 실종됐다는 말씀이세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형하고 둘이 지냈어. 어떻게 형제가 한꺼번에. 27년 전 형과 함께 실종되었음을 알게 되죠. 소설이 자기 얘기였어. 그 시각 27년 전 소평어수 사건의 진실이 책에 담겨 있어요. 소설 속 화자는 실종된 이하늘을 연상시키고요. 27년 전 소평어수 사건의 목격자는 전두현이 아니라 실종된 이하늘이에요. 이하늘이 복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가능성 충분해요. 현수는 병만에게 동주의 소설책을 건네고 27년 당시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병만은 변종이를 찾아가 실종된 이하늘을 기억하는지 묻죠. 소평어수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형님께 맡겼고요. 이 학생이 형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증언만으로는 증명하기가 곤란한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 네,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기억이 전혀 없는 걸 보니까 뭐 쓰잘데없는 얘기였겠지. 근데 다 끝난 사건을 왜 자꾸 들먹이는 거야? 다 끝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한편 선생님은 과거 강산의 친구였던 선배를 만나보라 제안하고 혹시 그 이강산한테 특이점 같은 거 없었어요? 이강산이 네 친구야? 아유, 죄송합니다. 강산이 등에 흉터가 있어. 27년 전 실종된 이강산이 내가 아는 강산이가 맞습니다. 혹시라도 강산이 찾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강산의 형 이름은? 이강산 형 이름이요. 하늘, 스카이. 이하늘이었습니다. 스카이, 카이? 동주는 소설의 진짜 주인 카이가 강산의 형 이하늘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 시각 현수는 자신에게 책을 보낸 남자를 찾아내고 선배님께 속보 전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요. 얼굴을 감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정체는? 저한테 소설을 보낸 사람이 노명남이에요. 병만은 곧바로 노명남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아가고 고맙습니다. 눈앞에서 카이를 놓치고 마는데요. 2년 전에 전두현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노명남이 자리를 뜨고 뒤늦게 따라 나가지만 그대로 도주해버리죠. 네, 차 넘버 보낼 테니까 승용차 수배 내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카이. 한편 동주는 자신을 찾아온 편집장에게 신경철의 시나리오에 대해 묻고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똑같다는 겁니까? 호수라는 장소도 동일하고 살인사건 묘사가 같아요. 범인들이 유력 가문의 고등학생들이고요. 아니 살인사건 정황이 똑같다는 겁니까? 신기할 정도로요. 아니 저기 혹시 그 신경철 감독 태강고등학교 출신입니까? 그럴걸요? 잡지 인터뷰에서 본 것 같아요. 소설 속 등장인물들과 실존 인물들을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영화감독 지망생 K는 신경철, 법대 지망생 J는 최종남, 교수 지망생 S는 나상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한편
현수에게 노명남의 전화가 걸려오고 난 안 죽였어요. 노명남 씨? 내가 안 죽였어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안 당해요. 두 번은 안 당합니다. 믿을게요. 믿어요. 그러니까 만나요. 이렇게 도주하시는 용의자로. 결국 현수는 동료들에게 소설에 대해 털어놓기로 하는데 27년 전 소평호수 사건이 신경철 전두현 사건의 범행 동기예요. 현수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만까지 나서게 됩니다. 내가 설명할게. 한편 이태만은 소설을 쓴 동주를 직접 만나려 하고 스타잖아. 격려를 해줘야지. 야, 우리 형이 너랑 만나겠다니까 내일 무조건 시간 내. 너 형이 날 왜 만나? 네가 만날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알아? 태강그룹 이태만 회장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단하신 이 태강그룹 회장님께서 일개 작가인 나... 명석의 이야기에 마지막 등장인물 T가 이태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너희 형이 내 소설을 읽은 거지? 이태만... 그 시각 홀로 외출에 나섰던 강사는 십자가를 본 순간 다시 과거가 떠오르고 괴로운 과거의 기억과 연결된 곳은 바로 소평호수였죠. 그날 밤 동주가 급히 강산을 찾으러 가는데 아니 어떻게 오게 된 건데?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기에요. 뭐 그냥 온 거야? 뭘 보거나 듣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강산은 동주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형 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났어요. 뭐? 형이 잃어버린 가방이요. 그걸 형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가방을 준 기억이 있어? 네. 아무도 믿지 말라면서. 아무도 믿지 마. 그 기억 속에서 동주의 아버지는 그의 조력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게 그날인 것 같아요. 자신이 시간을 넘어 왔다는 것을 모르는 강사는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건에 아버지까지 엮여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동주에게 동주서점이요. 거기서 만났어요. 때는 1995년 서점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고 동주서점입니다. 동주야 멀리 가면 안 돼. 이 시간엔 어린 동주가 존재하죠. 여보세요? 하늘이니? 실종되었다 나타난 이 하늘은 동주의 아버지의 목소리에 비로소 안심하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렇게 원고가 담긴 가방을 동주의 아버지에게 맡겼던 것인데요. 분장 인물에 우리 아버지 없었어. 있었으면 내가 몰랐을 리가 있나? 서점. 동주는 서점이라는 대목에 집중하고 소설 속에서 서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데 문 열어요! 기댈 곳 없던 하늘에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동주의 아버지. 가져가서 읽어볼래? 다 읽고 나니까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데 이걸 같이 나눌 사람이 없네. 학생이 읽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대 아버지 얘기는 없어. 가방 얘기도. 소설 속 동주 아버지의 이야기가 없었던 이유. 맞아. 쓸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이 강산한테 가방을 줄 때 원고는 이미 가방이 있었어.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가이도 몰라. 쓸 수가 없었던 거야. 소설 1막은 이 하늘이 목격하고 경험한 소평호수 사건의 전말. 2막은 카이의 복수 계획. 1막과 2막 그 사이에 아버지 얘기가 있어. 카이도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 강산과 동주의 인연이 밝혀지는 한편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소설 속 얘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현장에 있던 증거, 정황, 관련 인물들이 모두 27년 전 소평호수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오버하지 말라 그랬지? 사건에서 손대고 며칠 쉬어. 현수의 주장이 모두에게 외면받던 그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동고동락했던 동료를 어떻게 증거도 없이 비리 경찰로 모는데 합세할 수가 있습니까? 있어 증거. 병만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는데요. 내가 증거야.
변정일이 노명남을 폭행하는 걸 보고도 외면했어. 노명남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소설이 아니야. 노명남부터 찾아. 뒤늦게 사건이 급물살을 타는 와중 카이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전두현은 왜 죽었을까요? 누구시죠?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얼마나 또 어떻게 복잡하든 간에 결국 귀결되는 곳은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돈. 병만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며 연락이 두절되는데 그때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고. 노명남이 변정일 의원 딸을 납치했어요. 동주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육동주의 화양연화가 지금인 것 같다. 올해 한국문학상 수상작으로 신이 죽었다가 선정됐어. 어느 때보다 기뻐해야 할 순간 동주는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위험하다. 태양이 너무 가까이 있어. 태양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훔친 날개에 밀라붙 녹아버린다. 가난하고 누추했던 시절로, 아니 그보다 더 망가진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던 동주는 진실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각 변종일의 집에 경찰이 출동하고. 조건은 간단합니다. 27년 전 잔인한 고문과 협박으로 소평호수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변종일이 직접 언론에 자백하고. 이 살인자 새끼가 뭐라는 거야? 인력 동원해. 광수대들도 다 풀고. 아니야. 크게 버리면 안 돼. 그는 딸이 납치된 와중에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 종용하는데요. 잘리고 싶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빌게요.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결국 그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죠. 범죄자와 협상할 순 없어. 사형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를! 의원님 진정하시죠. 수사는 공정했고 정당했어. 돈과 명예에 굴복해 이 자리에 온 그는 이 변종일이는 하늘을 누러 한정 부끄러워지 살았어. 과거의 과오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 한편 동주는 서점이 있던 자리로 향하고. 저기에 동주 서점이 있었어. 재개발로 헐리기 전까지. 현재를 살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 살아. 왜 네 기억이 사라졌을까? 그건 기억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야. 왜겠어?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니까. 나한테 감추는 거 있죠? 쓰레기 같은 새끼. 너 인마 지금 혀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현재를 살아? 돈이 그렇게 좋으면 너나 돈 많이 벌어 이 나쁜 새끼야! 그때 한 여자와 마주친 강사는 그녀가 변종일의 딸 하영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도와주세요. 여자가 위험해요. 뭐? 너 인마 방금 나한테 막 욕하고 있... 빨리요! 아니 무작정 가서 뭐 어쩌다는 거야? 골프채로 여자를 때렸다니까요. 위험이 우려됐던 동주는 친구 용대를 불러 현장을 급습하는데요. 아니 저기 그 아무도 없는 거 아닐까? 무슨 일이십니까? 동주가 기지를 발휘하고.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서요. 부딪힌 줄 몰랐어요. 안에 여자분도 계시죠? 방심한 때를 노려 창고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불러세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나 여자를 본 강사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골프채를 폭행한 그 사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속한 시간이 됐지만 변종일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는데요. 피해 여성을 협박하기. 그리고 그때 변종일의 아내가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는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던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는 여자의 질문에 내가 대신 죽여줄 거야. 다시 강산에 어둠이 발동한 한편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병만은 변종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나무 조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제발 도와줘.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네가 소설에다 썼잖아. 소평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설에 전부 다 썼잖아.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은 전부 다 알고 있잖아. 당신도 진실을 밝히려고 소설을 쓴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전 그냥 소설을 쓴 겁니다. 진실을 덮기로 결심한 동주는 그저 소설이라며 회피하려 하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 가설만으로 밝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비디오 테이프. 동주도 결정적인 증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소설을 읽고 나서야 알았지. 아, 그놈들이 그때 비디오를 찍고 있었구나. 불빛이 그거였구나. 그땐 왜 안 썼어요? 다 봤다면서요. 사실을 알았다면서요. 진실을 밝히려면 그때 밝혔어야지. 왜 바보같이 당했냐고요. 왜? 아저씨 인생은 아저씨가 책임지세요. 전요 애초부터 이 진실 같은 거 관심도 없고요. 제 현생 살기도 무거워서 아저씨 망상까지 책임질 이유도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차피 그 공소시효도 다 지난 일인데. 현실을 부정한 채 끝내 자리를 뜨려던 그때 강산이 두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이후 변종일이 만든 가짜 목격자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죠. 자 이제 정리해보자. 넌 죽은 주진성이하고 싸웠어. 네가 맡아놓은 자리 때문에. 그래서 화가 치밀었어. 주진성이 널 무시했거든 그지? 진짜 제가 안 죽였어요. 범인들을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주의 숨겨진 기억 속 자신이 변종일과 만났던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왔었지? 아저씨 형사야. 전에 본 적 있지? 아저씨 본 거 비밀이야. 왜요? 비밀 작전이니까. 비밀은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엄마한테도. 동주 자신 또한 소평호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때 강사는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데요. 아 이거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거.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이들은 숨겨진 진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까요? 2023년 방송된 JTBC 드라마 기적의 형제 1에서 6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봤는데요. 하루하루가 치열한 작가 지망생 동주의 인생에 셀 수 없는 불행이 한 번에 닥쳐온 최악의 날 신비한 능력을 지닌 소년 강산이 등장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기적처럼 만나게 된 이들이 한 살인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요. 아직도 밝혀질 이야기가 많은 만큼 꼭 풀버전으로 정주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TBC 드라마 기적의 형제 추천드리면서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